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오늘은 앱모드를 촬영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저희 동네에 있는 산책로고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와봤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앱모드를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간략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앱모드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셔터와 조리개와 감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촬영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배운 조리개와 전 시간에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 앱모드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분들이 촬영하기에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본 적정 노출이 어떤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힘드실 텐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촬영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런 데일라이트 빛, 태양빛에서는 125에 8이나 11뭐이 정도 놓고서 촬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정 노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셔터를 움직이든 조리개를 움직이든 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노출에서 125에 11 정도나 8 정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통 실내에서는 셔터 스피드 값을 60, 뭐 그다음에 조리개 값을 5.6이나 4 정도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은 그렇게 앱모드의 적정 노출 값을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초심자들이 하시기엔 좀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이 뭐 이렇게 기본적인 적정 노출 값을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던가, 그래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촬영하시고 사진을 보신 다음에 뭐 조리개치와 셔터 스피드를 움직여서 노출 값을 잡으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 쉽게 P모드, 저희 오토포커스 모드 있잖아요. 이런 모드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 값을 찍어 보시고 그 데이터 값에 나온 적절 노출 값을 앱모드에 대입하셔서 촬영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촬영하셔도 상관없으신데, 이왕 앱모드 사용하시는 건데 그렇게 P모드니 뭐 오토모드니 이렇게 노출 값을 촬영해서 촬영하시는 거면은 차라리 그렇게 촬영하시는 게 낫시지. 왜 앱모드 사용하겠습니까? 앱모드를 사용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인 노출값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 태양빛 같은 경우는 125, 셔터 스피드 125에 조리개치 8이나 뭐 11, 아니면 좀 어두운 곳이면은 8이니까 6 정도, 5.6 정도 놓고 촬영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노출값이 많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고정 노출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한 60에 5.6 정도 놓거나 아니면 4까지 그래 60에 5.6에서 4 정도 이렇게 놓고 촬영해 보시면은 바로 좀 나올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길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5에 저는 여기는 태양빛이 들어오지만 지금 그늘진 곳도 있어서요. 한 8 정도 넣고 촬영해 볼까 합니다. 125에 8 정도 넣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임의로 설정했던 125에 8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진이 약간 어두워서 제가 조절을 해가지고요. 조리개 수치만 조절했었어요. 그래서 125에 5.6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앱모드로 촬영하실 때 기본적으로 적정 노출을 기본값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25에 8이나 11 또는 5.6 이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데일라이트 빛에, 그러니까 이 태양빛에서는 흐렸다 밝았다 이런 계속 움직이어 이 날씨가 노출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값을 잡아주시고 촬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실내에서는 노출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촬영하시면 되세요. 한 대략적으로 60에 5.6 정도 놓고 촬영하시면은 실내에서는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으세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조리개치를 옮기시던 셔터 스피드를 옮기시던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 우리가 조리개치와 셔터 스피드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만약에 이 데일라이트 빛에서 촬영하실 때 125에 8을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 촬영을 했는데 나는 이 배경이 너무 뚜렷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8 갖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11이나 16까지는 올려줘야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움직여서 밝기를 조절하시면은 아마 좀 더 예쁜 사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물체가 좀 또렷하게 움직이는 순간 정지된 것처럼 촬영하고 싶으세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셔터 스피드의 값을 옮기셔서 이 노출의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은 아마 M모드를 촬영하실 때 조금 더 기능적이고 좀 더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이상으로 M모드를 이용한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상의 적정 노출을 잡은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피사체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싶다거나 혹은 내가 조리개를 이용해서 피사계 심도를 이용해 배경이 흐리게 하거나 선명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일 때 나는 저 촬영하고 싶어, 가상 노출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야, 125에 8이야 했을 경우에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셔터 스피드를 높게 측정하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촬영하시면 되시고요. 풍경을 촬영하는데 심도를 좀 깊게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조리개치를 조여서 구멍을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개 숫자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조리개 숫자를 크게 하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촬영하시면은 적정 녹취를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M모드를 촬영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촬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상으로 M모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